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제품이 95%의 일을 한다. 그리고 사람은 5% 정도 일을 한다. PM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. 다른 거를 돌아보면은 누군가 막 트렁크에 가득 넣고 엄청나게 팔로 다니고 막 난리를 쳐요. 막 쌓아놓고 뭐 사재기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죠. 그거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. 사람이 90% 이상 일을 하고 제품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죠. 즉, 관계식으로 그런 걸 통해가지고 막 커져야 되는 아니면 쉽게 안 커지는 일이죠. 근데 PM 제품은 제품만 들어가면 제품이 일을 해요. 제품을 먹어보면, 스스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. 스스로 느끼는 거죠. 이거 왜 그러지? 이렇게 되는구나.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품이 95%의 일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서 뭐 다양한 지혜, 현대 과학의 결정판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독일 PM이라고 하는데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탱크 기술, 뭐 자동차죠. 자동차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죠.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차들 독일 차잖아요. 또 하나 유태인 학살을 하면서 인체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. 그래서 한 20년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기술력들이 이 제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는 2019년에 들어왔죠. 2019년. 그래서 거의 한 4년 정도 되고 있고,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자리를, 아니, 그때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초기에 힘들었던 거를 덜 겪고, 막 확산되는 그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시기에 있고,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뭐 땅따먹기죠. 내 영역, 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내년, 내후년 정도면은 지금도 안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. 근데 내후년 되면은 더 많이 퍼질 거라는 거죠. 그때 나를 통해서 퍼져가는 그 기회, 그게 지금이죠. 그래서 지금 좀더뭐 힘들면 힘든 대로, 쉬우면 쉬운 대로 좀더 많이 알리고 많이 어떤 멤버를 구축할 필요는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.